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저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자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네. 사영리 들어보셨죠? 사영리. 네, 네, 네. 사영리.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사영리죠. 네. 거기서 제1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 저 사영리의 이 첫 번째 원리, 이거 이 글귀를 읽고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나중에 깨우치고 신실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그 글귀 하나로 제1 원리로 깨졌다는 거죠. 그 오늘 만나볼 분도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렇죠. 네. CCC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한 청년이 훗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으로 멋진 디자이너가 돼서 네. CCC 민족 복음화 센터를 비롯해서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교회들과 기독교 역사관을 디자인하는 예? 회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에는요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스토리. 그게 이제 특징이라 그래요. 네. 주식회사 IM 크리에이티브 대표이신 정승범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학자 같으세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예. 멋있다는 소리 많이 들어갖고. 네. 네. 약간 교수님 필도 나시고. 네. 강의도 나가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디자이너시잖아요, 지금 디자이너. 예, 전 디자인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술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예.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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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름이 네. 회사 이름이 IM 크리에이티브. 예. 아니, 영어가 짧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 회사 이름 저도 정할 때, 네.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업을 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저에게 부르심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필드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그 제가 생각한 길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을 때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써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 그게 어떤 단어일까 봤더니 Here I am이더라고요. 여기 있다. Here I a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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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응용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 고백을 응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예 안녕하세요 히얼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 IM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IM이라고 회사 이름 쳤습니다. 네. 네. 근데 뒤에 또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저희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희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예, 회사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크리에이티브한 성품이 가장 뭐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네. 이렇게 IM 크리에이티브라고 정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우리 그 해석하면은 네. 회사 이름이 나는 창조입니다. 아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벌써 들어도 우리 기독교인들 아 뭘 말씀하시려는구나는 들어있어요. 그렇죠? 의미를. 네. 네. 아니, 근데 우리 예예 예. 저 정승범 집사님이 네. 사실은 이 모 방송에서 전현무 씨의 집을 그 디자인해 주신 걸로 네. 인테리어를 해 주신 네. 걸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디자인의 중심은 스토리에 두신다. 네. 하나님의 네. 스토리. 네. 제가 그 공간을 공부하고 뭐 외국을 에서 보고 뭐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예. 아무리 첨단 아니면 최신의 좋은 소재를 써도 3년 이상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이제 다시 낡은 공간이 되고 예. 낡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고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예. 것들을 예.
경험하고 저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남들보다 디자인을 잘한다 못한다 개념이 아니라 제가 느낄 수 있는 뭐 하나님과 그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공간에 담아낼 수 있다면 네. 제가 한 공간 아니면 저와 같이 만든 공간은 100년 지나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공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마음으로 스토리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대표께서 네. 했던 그 많은 그 교회도 있고 네. 전시관도 있고 네. 역사관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몇 가지 저 자료그림 네.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좀 설명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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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스토리를 담은 공간 디자인 네.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네. CCC 역사박물관? 네. 저에게는 굉장히 비전관.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네.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네. 그 이 단체의 하나님을 이렇게 공간에 담을 수 있었던 공간이어서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고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비전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4년도 공간을 재현한 거예요. 예. 그때 빌레그레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여의도 집회했던 것들을 그때 공간을 재현해놓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주한 감리교회 예. 90주년 기념 건축. 예, 그 인천에 있는데요. 네, 네, 네. 되게 어려웠던 공간이었어요 작업이. 왜냐하면 몇십 주년 역사관을 많이 만드는데 몇십 주년으로 공간 이렇게 체육관 겸 이렇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예.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막 집을 이쪽에다 숙소를 잡아 놓고 새벽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리리라. 뭐 집에는 저 못 가요. 뭐 이러고 하면서 스토리를 잡았던 공간이에요. 그래요? 예. 예. 자, 그리고 춘천 중앙교회 예. 예, 여기 이제 교육관인데요. 네네. 창조 컨셉. 예, 네. 그러니까 첫날부터 6일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공간 3층짜리 공간 2,0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다 디자인했어요. 네, 최근에 한 작품인데 오자라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5일째 이야기죠. 바다를 만드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이 공간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또 초반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공간 자체가 교육이 되는 공간으로서 네. 제가 만들었고 굉장히 지금 좋아하시고 반응도 좋고 네. 지금까지 집사님 저 작품이 저런 식으로 네. 몇 점이나 되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한테 작품이죠. 네. 정말 우리는 이용하는 건물이지만 네. 집사님 입장에서 작품이잖아요. 네. 네. 하나 끝나고 막 한두 달은 막 이렇게 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예. 막 그런 거 보면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세본 적 없어요. 네. 세본 적 없는데 예. 네, 뭐 많이 한 것 같고 몇백 개? 몇백 개까지는 아니고요. 한 1년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랑 최근에 이제 집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수량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뭐 네. 남들이 다 뭐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한다 하니까 아이디어 네네. 아이디어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 그렇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네. 아이디어가 안 떠올 때는 네. 그 근처에 가서 자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한 아까 감리교회 네, 90주년 네. 건물 네. 그때도 네. 그 교회에서 앞에서 40일간. 그러니까 4주 동안 제가 좀 웃긴 얘기인데 호텔을 이렇게 끊었어요. 숙박을 하겠다고 장기 투숙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 교회 앞에? 예, 예, 예. 근처에. 집에 못 가고. 예, 송도에다가. 네. 그랬는데 2주 정도 됐을 때 나와서 아이디어 나서 2주 숙박비는 벌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서 새벽기도 하시면서. 네, 그 교회 가서. 그 네. 교회 가서 네. 새벽기도 네. 하시면서 아이디어 구하고. 네. 예, 그 자리 막 걷고 막 어떻게 될까 막 그 동네 걷고 막 묵상하면서. 디자인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구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냥 안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 뭐 이걸로 쓱쓱 네. 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나 역사관, 네. 이 크리스찬 이 문화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 공간에 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집사님... 이제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공간을 제가 필드 사역자로는 못 나갔지만 네. 하나님이 저를 저희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저에 대한 부르심이라 확신을 네. 하고 지금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집사님의 네. 그 어릴 적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모태 신앙이시죠? 그렇죠. 어머니 예, 아버님 예.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그 이 부분 얘기할 때 되게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되게 네. 좋았는데요. 네. 예. 그 아버님이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가거나 간증하러 가면
16자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16자를 이렇게 글자를 딱 보여줘요. 네, 누가? 네, 네. 제가요. 네, 이게 뭔지 아냐고 그러면 네. 저희 아버님이 한참 전성기 때 성도수다. 16명이. 아, 교회? 예, 예. 오. 그만큼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저희 가족 빼고 뭐 친척 빼고 그러면 두세 가정이 나오는 교회를 다닌 거죠. 예, 예.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셨겠다. 예. 저는 네. 제일 힘들었던 게 막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집에 지하에 사는데 그래서 막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뭐 이렇게 막 거리를 걸었던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그런 게 기억들도 되게 많고 대신 좋았던 것 지금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느끼는 것은 예. 덕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저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런 상경에서 파출부를 하셔서 우리를 키워야 되고 왜 이렇게 사셔야 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예. 아니면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답게 성장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감사했다고 좀 표현하셨지만 집사님 네. 그 저 고등학교 때까지 네. 그 화장실도 없는 지하방에서 네. 온 식구들 이렇게 살았으면 네. 그때가 이제 사춘기도 있을 거고. 아, 그렇죠. 감성도 좀 그렇죠. 감성이니까 뭐 네. 남들 보기에 친구들 보기에 창피할 네. 수도 있고. 너무 창피했죠. 사실. 아 거기다가 또 엄마가 나의 엄마가 그 고생하는 모습 보면 왜 맞아. 그냥 우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 이제 뒤늦게 신학을 하셔서 뒤늦게 네. 목사님 되셨고, 네, 네. 그 어머니는 또 이제 사모로서 그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네, 어머니가 네. 어느 정도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고생이요? 근데 네. 뭐. 저한테 이제 너무 소중하신 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란 말을 참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을 드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예, 예, 보이잖아요. 어느 날 봤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속옷을 봤는데 속옷이 이렇게 빵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엄마 옷 좀 다른 거 입으세요. 그랬더니 저 이제 미술 학원비 대주느라고 옷을 못 샀다. 1년 동안 속옷을 못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울었죠 그때. 파출부 날이시고. 네네 파출부 일하시고. 목사 사모가. 예. 네 그렇죠. 평일에는 그렇게 일하시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네. 이제 미술을 네. 전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술이 네. 지금도 일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원하기가 참 힘든 분야예요. 네 맞습니다. 도구도 네. 그렇고 뭐 돈이 많이 학원비 들죠. 정말 많이 들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 포기할 뻔 하셨다면서요, 미술을. 아, 그죠. 저 네. 뭐. 언제부터 했어요, 미술을? 저는 초등학교 때 그 3학년 때인가 이렇게 어디 대회를 나갔다가 예. 좋은 상을 받아서 아, 제가 미술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미술부를 했죠. 미술을 하고. 좋아도 하시고. 네, 되게 좋아했죠.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 그 저 개인 네, 레슨 예.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갈 생각 못 했고요. 그냥 예. 그랬는데 어머니가 미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불러셔갖고 네. 제가 막 되게 미술을 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니까 미뤄줄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도와줄 것도 안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두웠나 봐요. 그냥 아 알겠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그럼요 안 저도 뭐 할 마음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어두웠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뭐 무슨 근심 있냐 그러길래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다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사실 이런 생이 있고 나는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가 이제 막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막 만들고 그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디자이너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순수 미술하는 사람과 다르게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사회 영향력도 가질 수 있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어머니한테 효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뭐 행사는 제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회보도 만들지 포스터도 만들지 무대도 만들지 제가 교회 봉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네. 결국은 담임 목사가 아버님일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 이제 제가 작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을 때. 그 교회 안 다녔어요? 예예 예. 그 16명밖에 안 돼 거기 또 나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갔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랑 아버님이 뭐 아버님 교회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몇 명 모였으니까 모이고 이런 거니까. 그들 입금을. 그래서
그렇다길래 그러냐고 저도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머니를 자기가 만나주시겠다고. 아, 예. 그래서 정말 만났어요, 같이.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시고 가능성을 봐주시고 이 친구는 분명히 좋은 디자이너가 될 거다.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밤에 저를 또 다시 옥상이죠. 옥상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고 싶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어머니 막 우셨어요. 도와주겠다고 근데 막 우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프로인지 몰랐는데. 아니 왜냐면 아니 저는 그 마음을 어머니 아실 것. 어머니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들한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아들이 수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내심은 하고 싶었던 거를 참고 있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원을 시작. 그러니까 되게 착했던 학생.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집사님 큰 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큰 아들. 형제는 어떻게 돼요? 제 동생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이제 낮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나 봐요. 그게 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은데요. 그냥 엄마가 좋아하면 저도 좋아서 그냥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것 좀 여쭤볼게요. 아버님이 뒤늦게 신학하고 뒤늦게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러면 신학하시기 전에는 집안에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나요? 그 전에는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아, 그 전에도 그럼 어려웠어요? 아, 뭐 그랬죠.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려워지신 게 아니고. 제 경험에는 기억에는 계속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잘 몰랐나 봐요. 굉장히 계속 어려웠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파출부까지 나가고 산모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하시고 이러면서부터 그 모습을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또 몸까지 아프셨다면서요? 글쎄. 기침이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입 준비하는데 마음은 급하죠. 이제 학원비는 많이 나가지, 뭐 공부 좋은 성적은 내야 되지.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또 어머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뭐 기침이 계속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나서 병원을 이제 한 가봤죠. 이렇게 막 했는데 기침하자 피도 나고 막 이러니까. 각혈? 궁금한 거예요. 왜 병원? 그래서 병원을 가봤. 더니 큰 병 같다. 검사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막 하고 이제 다음에 올 때 꼭 엄마를 데리고 와라. 큰 병 같으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나왔다가 그 다음 주인가 이제 검사 그 받으러 갔는데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아프다고 큰 병이라고 그랬는데, 야, 니네 엄마 뭐 하는데 안 오냐? 너 정말 너를 뭐 아들이라 생각하는 거니? 지금 너 큰일 났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말을 했죠. 어머니가 병원에 일을 하셔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다. 사실 이것도 모르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가 이렇게 학교 갔다가 비가 갑자기 와갖고 우산 가지러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날은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죠. 근데 그때 폐결핵이라고 그래가지고 심했나요? 각혈하는 정도? 조금 좀 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막 누워 있고 집에 누워 있고 뭐 어머니가 막 뭐 이렇게 몸에 좋다는 무슨 음식을 해주신다면서 막 민간요법 오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되게 그래서 많이 나죠. 대학을 한 번에 붙었어요? 예? 아니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몇 번 걸렸어요? 삼수 했고요. 이제 삼수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시면서 그때 서원을 하신 게 생겨요. 삼수 가면 새벽기도 가야지. 이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급해져요. 왜냐하면 삼수에서 떨어지면 군대 가야 되거든. 네 맞아요. 남자는.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고3 때는 100일 새벽기도 하시고 재수할 때는 대입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삼수할 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더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학력고사를 보고 시기까지 시간이 한 2주가 벼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갔죠. 근데 뭐 밤 늦게 그림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너무 졸린 거예요. 잠이 가긴 갔는데 그래서
너무 졸려서 다시 거기서 자면서 그냥 하나님 간절함을 아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잠만 자고 이랬는데 마지막 날 그 2주 마지막 날 이제 막 너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번 떨어지면 정말 아 우리 어머니 노력도 그렇고 내 노력도 그렇고 모든 게 끝인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저 미술 하게끔 했던 그 선생님이 CCC에서 아마 훈련을 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얼뜻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아 하나님 저를 대학 붙여주시면 예. 제가 CCC에 가서 4년 동안 하나님을 아, 전하고 배우고 뭐 노력할 테니 꼭 대학 좀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성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예. 꿈이 이루어지셨나요? 어, 예, 그, 이루어졌죠. 합격한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합격해서 예. 말씀대로 예. 입학하자마자 예. CCC 사무실을 내가 찾아가요. 네, 네. 3월 2일 날 입학한 날 입학식 끝나자마자. 네. 바로 동아리로 막 찾았죠. 근데 보통 안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막 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붙여주셨다 막 이런 예.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대학생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쪽 반응은 어때요? CCC 사무실 반응은? 아, 되게 당황하셨죠. 그렇죠. 신입생이. 네, 막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신입생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홍보하려고 막 준비 플랜카드 만들고 있고 막 밀동 연습하고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뭐 탁 녹지도 지발로, 안 하고 지발로, 딱 들어가서 여기가 CCC입니까? 그랬더니 왜? 누구시죠? 그래서 아 어떻게 오셨죠? 그러길래 아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단인 줄 알고 교회 어디 다니냐고 꼬치꼬치 다 물어보죠.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제발로 들어오는 애들 없는데 네 그리고 뭐 3월 2일부터 왜 왔니? 뭐 진짜냐? 뭐 이러다가 삼수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또 막 했어요. 네,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좀 안심하시고 이제 또 복학생 형을 저한테 딱 붙여갖고 네. 그러면 혹시 사형리 들어보셨냐 그러더라고 저희가 그래서 아, 들었다고 하고 싶었는데 못 들어본 적 없으니까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저를 이렇게 구석진 이렇게 룸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형리 이렇게 딱 피는데 그 이럴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보이는데 네. 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네. 있을까? 정말? 나는 이렇게 어떤 꿈도 없고 그냥 대학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그냥 돈만 벌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예. 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 진짜일까? 막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 사형리라는 거 그때 처음 접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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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리고 그 제1원리에서 네. 하나님은 당신을 네. 사랑하시고 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예. 갖고 계시다라는 예. 거에 이제 예. 놀라신 거예요. 네, 너무 놀랐죠. 네. 그러니까 그때 놀라움이 네. 지금까지 그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집사님은 누가 다 저를 이기려고만 했지 네네.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제가 대학을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가고 제가 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고 뭐 이런 네네. 어떤 그 경쟁 시스템에서만 커오다가 정말 날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날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해준 네. 사람도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죠. 그 대학에서의 CCC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수련회잖아요. 아, 그죠. 수련회 물론 가셨겠죠. 네, 네, 그럼요. 금식 수련회, 여름 네. 여름 수련회. 그때 무슨 네, 네. 변화가 있어요? 아, 그때 이제 다 그렇듯이 젊음에 이제 피 끓는 어떤 젊음에 있을 네네. 때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날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네, 어, 일어나서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동 살겠습니다. 제 달란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원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CCC에서 사역도 하시고 또 결혼도 네. 하시고 간사로도 네. 활동하시다가 네.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네. 하시다가 네. 직장 생활 네. 하시다가 이제 네. 회사를 네. 설립을 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게 제일 컸고요. 네, 네. 그 계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도움으로 대학을 가고 어머니는 이제 제가 졸업하고 이러면 이제 직장이 좋은 데 가서 이제 어머니 고생하신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네, 뭐 네. 가정, 효자, 효자. 예, 가정을 예, 예. 이렇게 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저는 대학을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약간 이제 저는 반대쪽을 본 거죠. 어, 포인트가 약간 달라서 어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제 직장을 간 것도 이제 어머니 때문에 간 거고 어 그러니까
뭐 몇 년간 어머니 이렇게 있다가 뭐 그 다음에 뭐 간사 뭐 하던가 뭘 해야겠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어머니에게 돈을 버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일단은 찾으셨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그죠? 우리 큰아들한테 어머니 또 그 고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21살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20살이면 40살 되시니까 친구 같죠, 진짜. 젊으셨구나. 굉장히 젊으셨는데 5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일찍.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계속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얼마나 하셨으면 일찍 돌아가셨을까 막 이런 마음이 크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 계속 새벽마다 일 나가시고 저는 이제 밤에 작업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제 밥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 대학생 때부터. 근데 거기 이제 그 마켓 쪽지 써놓으시면 그냥 일어나고 시큰둥하게 보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이렇게 유품을 준비하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 글들이 이제 되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아, 그 모아 두셨군요. 몇 개가 이렇게 있었죠. 막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적어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 나 그래서 그 와닿던 글이 아들 뭐 이렇게 뭐 오늘은 뭐 해놨어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근데 며칠 동안 제가 좀 어머니랑 안 좋았었나 봐요.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너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전할 때가 제일 멋있더라. 이렇게 써놓으셨어갖고 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천국에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살아야겠다는 생각해서 과감하게 다시 이제 직장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달란트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그때도 금식기도원을 갔던 것 같아요. 가갖고 며칠 동안 하면서 회사 비전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비전을 금식기도하면서 어떤 비전을 받으셨어요? 창업하면서. 그러니까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게 지금 같이 뭐 스타트업 시대가 아니니까 제가 해야 된다면 필드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만큼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확실한 비전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첫 번째는 정말 세상을 돌며 세계를 돌면서 내 디자인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기 사형리를 들고 가지 못하지만 제 디자인을 가지고 가서 도울 수 있게 저 하나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다음 주에도 이제 또 다른 나라 가서 디자인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선교사가 필드 사역자가 안 됐으니까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필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마침 그것도 이뤘다는 말은 좀 웃기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직원이었던 친구가 세 달 동안 이제 말레이시아 가갖고 선교사 생활하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같이 가난하고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 제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정승범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데를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것이에요. 집사님 같은 경우에 IM이라는 회사를 창업할 때 그 비전을 확실히 바꾸고 창업을 하셨군요. 아, 제가 뭐 어떤 결단력이나 성품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보여주시고 가겠고. 그러면은 창업하실 때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그닥 그렇게 저 넉넉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창업이라면 창업 비용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뭐 물품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창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연하게 제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문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음반 시장이나 이럴 때 되게 이제 좋을 때여가지고 CCM 사역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도레미 레코드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음반. 그때 알았던 매니저분한테 찾아가서 음반 디자인을 달라. 일거리를? 제가 저 알지 않냐고 제가 하고 싶다 했더니 일을 주셨어요. 음반. 그때 이제 여자 그룹 가수였는데 그래서 기뻐서 왔는데 진짜 컴퓨터도 없지 뭐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성금은 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친한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자기 회사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퇴근하고 컴퓨터를 와서 자기 컴퓨터를 쓰라고 퇴근하고 퇴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와서 작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6시에 그 충무로 근처에 가서 2월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딱 기다렸는데 그분은 가셨는데 거기 어떤 디자이너분이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야근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10시 반까지인가 막 4시간 반을 다다다다다 떨면서 밖에서 밥,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아, 제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아. 남의 회사니까. 예, 그분은 가셨고. 아. 그리고 뭐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그래서 떨면서 해마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첫 발을 디디면 굉장히 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면서 막 그랬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10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작업하고 그걸 이제 외장 하드 큰 거에다 받아갖고 와서 출력해갖고 이제 시안 보여주고 뭐 그랬던 게 지금 온 거죠 지금까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죠. 역시 좋은 작업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승범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저 작품 몇 개 봤습니다만 그게 모든 게 처음에 금식하면서 기도원 들어가서 저 회사를 창업할 때 받은 비전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응답을 받아서 NGO 단체 일을 하게 된 일도 있으시네요. 네, 그것 뭐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기독교 회사를 지향하는데 그 뭐 큐티 아침에 한다고 기독교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겠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형식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해보는데 그때 이제 송년 마지막 주간이랑 그 첫째 주간이 딱 온전히 5일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를 묶어서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직원들끼리.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첫 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는 한 해를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적고 다음 주는 올해 어떻게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노트를 적어보자.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교회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뭘까 이러다가 NGO랑 일을 하고 싶다고 적었는데 그해 그 NGO들이랑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아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노트 적고 이런 거 안 하죠. 괜히 이것 때문에 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절 사랑하시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또 고백하고 그랬었어요. 집사님 참 웃음소리가 참 허탕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어린이날 있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이런 자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연과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는 게 아직도 와닿지가 않고 믿기지가 않고 그런데 또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죠. 막 너무 크게 와닿아서 와 근데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들이 되게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처음에 이제 저 IM 크리에이티브 그 회사를 설립하실 때 세 가지 비전 중에 첫째가 세계를 누비면서 그 선교사의 삶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나한테 주신 그 달란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얘기 말씀하시면서 또 선교사 파송 선교사를 도움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야 정승범도 이렇게 쓰임 받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학생들 꿈을 못 갖고 꿈을 저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여기 세 번째쯤 비전 되겠네요. 올해 이제 새로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8월에 추진 중인 건데요.
저희 전 직원들이랑 같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서 미술 캠프를 열어주는 거예요. 미술 캠프? 네, 어디를? 예. 어느 나라에서? 지금 올해는 이제 인도네시아 가거든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그 내려놓음 쓰신 네네네네네. 쓰신 분이 네네. 만든 학교가 있어요. 거기 국제 학교. 예, 예. 인도네시아 국제. 예예. 거기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미술 캠프를 해주고 예.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직원이 다 가요? 네, 전 직원이 가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거를 우리가 미술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네. 가리키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배우고 뭐 사람을 이렇게 배우는 거. 그래서 마지막 날 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걸 준비하는 걸 알고 이제 뭐 어디서도 좀 와달라, 어디서도 좀 와달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미술 캠프를 통해서 좀 만나고 꿈을 예. 주려고 시간을 가지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은 네. 이렇게 본인의 삶에 대한 간증도 이렇게 다니세요? 좀 많았어요. 한동안은 되게 많았어요. 예, 대학생들이 좋아해서 예. 뭐 CCC에서는 뭐 부르면 항상 갔고 뭐 수련회 때 와달라 그러면 가고 그랬어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네. 인도네시아가 보니까 이제 저 이슬람 네. 아니면 힌두 뭐 이게 많아요. 불교 뭐 이런 게 많은데 그 아이들 중에서 제2의 네. 정승범, 제3의 정승범이 나오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 그런 꿈을 갖고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만 맞습니다. 아시죠. 네. 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지네, 그죠? 네. 우리 정승범 집사님은 예. 어떠한 그 교회를 지으실 때마다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에 더 신경을 좀 많이 네.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네.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그게. 아이들한테 그 CCC에서도 좋았던 게 네. 제가 큰 훌륭한 부흥사가 될 수는 없어도 네. 제가 몇 명의 제자를 키우면 그 제자가 또 다음 제자를 키우고 또 다음 제자를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복본식화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이론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들이 성장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이 예. 또 저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그래서 더 다음 세대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군요. 네. 이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좀 뭐 그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이니까 네. 잘 모르지만은 집사님 입장에서의 그 디자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어떻게 이게 같이 간다고 보세요? 질문 되게 어려워지네요. 저는 뭐 나왔다니까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성품을 따라 우리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뭐 네. 눈, 코, 입이 하나님이랑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형상. 네, 네, 형상에 따라. 근데 그게 아니라 창의성이나 뭐 우리 극률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크리에이티브한 모습이다. 네.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가장 우리다운 이야기가 담길 예. 때 가장 우리가 가장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다운 것들, 가장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잘 담아내면 예. 그게 가장 뭐라고죠?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승범 집사님이 디자인을 하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쫙 주일학교들하고 그렇게 부흥이 된다고. 그 얘기는 처음 들으시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사실. 그러세요? 네. 이게 이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중요해요. 네,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죠. 교육 공간들은 굉장히 네. 많이 뭐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가장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오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정말 전도의 도구가 되죠. 그 공간이.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계시네요. 네. 아유, 중간에 그만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아우 그저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스티브 잡스의 그 얘기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탁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삼수에서 끝나서 다행이에요. 거기서 고생은 어머니가 하셨지. 네네. 자, 우리 저 집사님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 좀 여쭙게요. 네, 제가 전에는 이제 공공 공간이나 네. 교회 공간을 통해서
거기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어주는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지금은 가정에 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 가는 데 있어서 네. 도구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한 4, 5년 전부터의 가정 예, 예 준비고 아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이런지 가정이 해체되는 것들이 이렇게 급속도인지는 잘 몰랐고 예. 그리고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막 이렇게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데서는 다 1인 가구 뭐 네. 이런 디자인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하시는 네. 공간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다. 네. 그래갖고 이제 막 이게 안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안에서 만나는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한 가정이 바뀌니까 또 그 집안이 네. 바뀌고 아이들이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가정도 네. 만드시고 교회도 만드셨고 네. 두 개 두 개를 바란스 네. 있게. 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IM 크리에이티브 네. 대표이신 우리 정승범 집사님 오늘 귀한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사형리의 제1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야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을 그 미술을 사랑하고 미술을 사랑하면서도 그 놓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된 그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놀랍게 성공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을 또 교회로 모으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도네시아 가서 미술 캠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뭐 어디 뭐 남미 어디 가고 제2, 제3의 정승범 디자이너가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라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